사장님, 오늘 이렇게 제주도에 비도 오고 날씨는 좋지만 여기 풍경도 너무 좋고 우리 또 사장님 워낙 미모가 한미모하시잖아요. 별 말씀. 인상이 너무 푸근하고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제가 아까 왜 우리 다좋아 농장에 그 네. 다좋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아, 예. 물론 그 상품이 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도 또 그렇게 또 다좋아라는 이름을 지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깊이 있게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사실 제가 농사의 니은자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중간에 처음에 여기 내려와서 바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뭐 따로 직장을 나가서 했던 것도 제가 농사일을 잘 못하고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나갔었는데 이제 다시 뭐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와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밭에서 일을 하면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는 와서 이렇게 농사일을 아직은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제 그 남편 하는 일을 돕고 같이 하면서 이제 일이 내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래서 뭐 다 좋게. 다 좋게 예 뭐 생각이 그렇게 드는 생각이 거죠. 들어서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원래 이제 제주도에 원래 계셨던 게 아니시잖아요. 네, 그럼 전 제주도 분이 아니시고, 네. 예, 서울에 예, 계시다고 오신 저는 건가요? 고향이 서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딱 지금 전혀 사투리를 전혀 사용을 안 하세요. 예. 그럼 언제 이렇게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신 거예요? 99년도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만난 것도 육지에서 만났고 또 아, 육지에서 서울에서. 예, 육지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이제 99년도쯤에 이제 남편이 이제 직장을 좀 옮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쯤 마침 또 IMF 시기 IMF도 있고 그때죠. 그래서 좀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서울 생활이 그쵸. 육지에서 생활하기가.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오랜 동안 그 직장 생활을 농사를 그렇죠 농사를 지으셨죠. 지으셨고 이제 네. 그러니까 남편 생각에 어디서 농사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차라리. 차라리 농사를 지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했고 옛날에는 제주도에 귤나무가 그 대학나무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들은 적 그러니까 있어요. 귤나무를 키워서 대학을 보낸다 아이들 그렇게 대학을 다 해서 보낸다 예예예 그랬죠. 대학나무란 말이 있고 하니까 이제 가서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한 말이 있었어요. 나는 나중에 이제 제주도로 내려갈 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는 별그 이의가 없었어요. 좋다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육지 생활이 이제 접어들었을 때 올거 이렇게 생각을 은퇴 했었거든요. 후나 그렇죠. 이때 사는 예. 생각을 생각하시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내려오게 됐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가 귤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때예요. 그래서 농사도 또한 번도 안 지어보시고 네, 이 물론 지으려고 했으니 예, 어려우셨을 저는 것 농사도 안 같아요. 지어봤을 뿐만 아니라 그해 너무 귤값이 폭락을 해서 도청 앞에다가 그 트럭으로 귤을 실어다가 농민들이 다 쏟아 부었어요. 아, 그런 예, 시기에 그런 내려오셨구나. 시기여가지고 힘드시겠다. 조금 힘들었죠. 뭐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한 2천만 원연 매출 한 연소득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그 내려왔을 때첫해 수확이 한600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이제 생활이 아이 어렵죠. 셋하고 생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녀분도 셋 있으시고, 예. 아유, 그래가지고 쉽지 이제 않으시겠다. 직장 생활을 좀 우리가 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이제 남편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반 노지 귤이 좀
비전이 없으니까 그 하우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뭐 아무래도 이제 돈도 빌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될까 막 이렇게 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남편이 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제 동의를 했고 하우스를 전향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라봉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라봉 심고 키우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 농사 쪽으로 안정이 되어져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농사에 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워낙 일을 잘 못하니까 농사를 안 지어본 분이 지으려면 쉽지가 않죠. 일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요. 엄청 강하다. 그래서 보면은 뭐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까지 슈퍼우먼이야. 그런 이제 그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아이 셋을 케어하는 거로도 굉장히 버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동네 분들이라도 지나가시면 아유 이 집 며느리는 어디 안 다녀? 뭐 이런 얘기 아이 셋을 키우는데 어머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농사만 갖고는 힘들고 또 농사는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수확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고 아이들 키우고 생활할 때는 뭐냐면 매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내가 일을 잘 못하니까 품삯을 벌어서 벌고 대신 다른 사람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사서 뭐 일을 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점도 있었냐면 이제 남편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 시어른들도 그렇고 제가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일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싫어서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약간의 생각도 그러니까 뭐 막 그런 걸로 뭐 저한테 나쁘게 구박을 하거나 막 그런 분은 아니세요. 저희 시어른들이나. 근데 이제 조금 그렇게 이렇게 보여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인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죠. 한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남편이 이제 거의 혼자 농사를 지었어요. 남편분이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시고 농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지금 다양하게 재배를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뭐 이런 데로 열심히 배우러 다니고 또 사람들 미리 하고 계신 분들 쫓아가서 그 하우스 같은 데 그 가보고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제 성격적으로 좀 뭘 한다 그러면은 잘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맛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좋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이 귤이라는 게 토질도 가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땅이 토질도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면은 맛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왜 지방에서 어느 지역이든 보면은 서울 아지네 뭐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사실 뭐 이게 약간 별명처럼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특히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성분들이 되게 생활력이 엄청 강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서울에서는 아이 셋만 키우는 것도 굉장히 고생한다고 할 텐데 그렇죠. 얼마나 근데 제주도 분들이 워낙 슈퍼우먼이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좀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랬죠. 남편하고 이제 좀 갈등이 있을 때는 나는 제주 여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다시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도 있죠. 한 번은 좀 남편하고 좀 약간 갈등이 있어 싸우 그러니까 그날도 밭에 갔다가 이제 제가 그 검질 여기서 이제 김 매는 걸 검질 맨다고 하는데 검질을 매는데 좀 제가 다리가 아프
그러니까 다리가 좀 약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갖고 검지를 잘 못 매니까 좀 매는 게 느리고 하니까 남편이 좀 짜증을 내고 저는 막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약간 다툼이 있어서 아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집은 이제 약간 남편하고 다툰 다음에 아, 집을? 예, 집을 나왔어요. 예. 네. 가출을 해갖고 그냥 무작정 이제 공항으로 갔어요. 아, 공항으로 갔는데 이제 공항으로 갔는데 그날 마침 서울 가는 비행기가 바로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공항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자존심상 그런 상태로 친정에 가기도 싫고 또 여러 가지 막 이제 아이들 생각도 있고 이제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을 경험하셨네요. 고민하면서 그날 하루 저녁은 이제 제가 펜션에 가서 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남편분이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사과나 아니면 좀 달래거나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저희 남편은 근데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제주도 남자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잘 표현 못하고 마음에서도 말 잘 못하고 아마 속으로는 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건데 먼저 연락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네. 제가 하루 저녁 밖에서 외박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네. 마음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갔죠. 네. 아 우리 선생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사실 그 서울 여자로 육지 여자로 육지 며느리로 예. 제주도에 와서 마음고생도 하고 아이 셋도 낳아서도 키우시고 물론 서울에서 낳아서 데리고 왔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겪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또 성실하게 많은 농사 기법을 개발하시는 동안 또 우리 사장님은 사장님의 어떤 그 능력으로 또 택배 또 라인을 또 찾아서 유통망을 또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자의 분업이 네. 돼서 지금의 어떤 우리 다주화 농장을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예, 그러니까 택배는 제가 뭐 막 택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는 아니었고요. 이제 육지에 친척이나 또 언니들, 뭐 엄마, 네. 또 친구들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선물로 보내주고 하다가 이제 먹어보고 맛이 좋으니까 이제 계속 연결이 되고 이제 조금씩 연결을 해서 이제 택배를 하게 됐고 어느 정도 네. 이제 택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농협이나 이런 데로 출하하는 거나 아니면 상인들한테 파는 거나 그런 것보다는 직거래를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직거래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앞으로 이제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또 그렇게 생각을 넓히니까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왜 생각을 바꾸면 보이는 게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뭐 농사 하나 짓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뭔가 택배도 해야 되고 또 택배를 하려고 이제 SNS 교육도 받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가 보니까 아 그냥 택배만 할 게 아니라 이제 SNS 통해서 좀 그 지경도 넓히면서 뭐 이제 6차 산업 이런 얘기도 이제 듣게 되면서 예 이제 그 농장을 통해서 뭔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여러 카페나 뭐 이런 카페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체험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아직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이렇게 지경을 넓혀 나간다고 할까 그러고 싶네요. 정말 우리 사장님이 어떤 육지 며느리 이로써 제주도의 생활이 좀 마음에 와닿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다주한 농장이 각각의 역할에서 두 분이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 게 많이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너무 다주한 농장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이야기 너무 좋았고요. 잠시 뒤에 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 남편분이 트롬본을 또 연주하시고 또 우리 사장님이 또 예전에 또 다른 나름대로의 또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육지 아줌마? 그거는 이제 제주도
제주도에서 제가 뭐라고 부르죠? 예, 아 서울? 보통 아주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서울 아주망.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예. 예. 네. 그럼 우리 한번 서울 아주망으로서 다주아 농장의 서울 아주망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아, 예. 자, 다주아 농장의 서울 아주망 화이팅 화이팅.